한낮에 무더위가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마치 사우나를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향한 양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반전은 홈팀 서울의 우세였습니다. 김치우의 왼발 슛, 대안의 헤딩 슛, 회심의 왼발 발리 슛까지. 하지만 서울의 슛은 번번이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이어진 후반전, 서울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부산 이범영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계속된 공세에도 골을 넣지 못한 서울은 결국 부산의 역습에 당했습니다. 후반 23분,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받은 파그노가 감각적인 오른발 슛으로 서울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서울은 만회 골을 위해 윤일록을 교체 투입했지만 오히려 부산이 추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한지호가 페널티킥을 얻었고 박종우가 이를 성공시키며 두 골 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비수 김치우마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수적 열세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서울은 후반 45분 하대성이 만회 골을 성공시켰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2-1, 부산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은 지난 2004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FA컵 4강 진출과 동시에 징크스를 탈출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저희들이 골 안 묻고 계속 뭐 후반전 한 20분 남으면 서울 선수들도 많이 지칠 거라 생각하고 승부는 후반전이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서울은 팀의 주포인 대안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장기간 부상 재활 이후에 상당히 좀 조급해하는 게 느껴졌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 친구에 대한 그런 믿음 신뢰는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는 100%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편 TBS는 오는 11일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K리그 클래식 성남과 부산의 경기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TBS 문성훈입니다.